제가 자주 즐겨보는 운동 경기 가운데 쇼트트랙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결승점을 통과할 것인가. 특별히 한국 선수들의 그 쇼트트랙에서 보여지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뒤에 있다가도 아니면 넘어졌다 하더라도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그 뛰어난 능력. 어떻게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 능력이, 그 잘하는 비결이 뭘까? 또 요즘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그 야구의 이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 야구를 하는 선수들 뿐만이 아니고 그 아마추어 경기를 하는 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 어떻게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뭐 유럽, 또 한국 어디서나 많은 선수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떻게 그렇게 잘 달리고 지치지 않고 또한 골을 잘 넣을 수 있을까?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 비결이 무엇일까? 모든 운동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물론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탤런트뿐만이 아니고 노력하는, 자기 그 실력을 개발하는,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좋은 결과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능력,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뛰어난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씨앗을 주시는, 그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훈련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노력이 거룩함이라고 봅니다. 깨끗이 하는 것,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그러면 그 깨끗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파워가, 나의 힘이 나와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자,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끗이 하는, 나를 속된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뜻, 그런 노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분명히 다른 삶을, 다른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요즘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의 파워, 크리스찬의 능력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의 능력, 어떻게 거룩함, 죄를 멀리함으로 거룩함,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정말 이 세상에 빛된,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여 나를 용서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더욱더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만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